네, 이렇게 인터넷식으로 하는 거는 많이 해보지 않았어요? 네. 와, 지금 들어오시는 거예요? 네, 쭉. 제가 오늘 이거 한다고 SNS 라이브에 얘기했어요. 아, 정말요? 보면서. 검열해야지. 제가 오빠들한테 너무 당할까봐 제 편이 되어달라고. 아까 라이브 뜨던데. 봤어요, 오빠? 물론 보진 않았어요. 맨날 봤어요. 어? 하이. 뭘로 보는 거예요? 인스타로 봤어요. 인스타로 아, 하신 거 아니에요? 아. 쑥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숙스 씨가 오셨습니다. 박수, 박수. 박수, 박수. 파스 붙인 거냐고. 저도 사실 화면으로 아니, 파스 너무, 붙인 줄 알고. 아, 너무 웃기죠, 아, 목 삐져나고 이렇게 다시 봤더니 니트더라고요. 아, 니트가 이쪽만 네. 아, 이게 나름 언밸런스라서 그러니까. 입고 온 거 내가 새로 산 거 처음 입고 온 건데. 게시한 건데. 뭐에 깁스했냐고 물어보시는 아, 분이. 아니, 한간엔 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있잖아요. 따뜻한 거. 핫팩 붙이고. 아, 핫팩. 담 걸렸냐고. 계속 그쪽으로 밀어붙이는. 제발. 또 내년부터 이게 트렌드가 될 수도 있죠. 올해는 아닌가? 올해는 이제 올해 20년. 이건 아닌가? 1회부터. 저분은 이상한가? 이상하네. 아니에요. 아, TV를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좀 파스 같이 보이는구나. 그쵸. 그러게. 어, 나도 이렇게 보고, 어? 실제로 봤을 땐 전혀 이상하지 않거든요. 그쵸? 실제로는 되게 예쁜 옷이에요. 감사합니다. 아, 이걸로 나오는 거구나, 이 카메라가. 네, 카메라 있고. 이거 어떻게 구했어요? 이건 저희 카카오 TV에서. 아, 진짜? 저거 네. 못 사요, 이제. 특별 관리 받는 팀입니다. 진짜로? 여기가 마이크예요. 이들 이렇게 싶어. 때리면 이분들이 되게 불쾌해요. 시끄럽다. 아유. 이렇게. 보세요. 아, 좀 있으면 왁 올라옵니다. 아, 저 아프지 말래요. 자꾸 이것 때문에. 안 아픈데. 배도 말. 카카오 TV에서 해주는구나. 그러면은 음악 나갈 때 중간에 얘기하는 게 다 나가는 거네요? 네. 그러면은 아무튼 인터넷 생방송은 네. 그냥 CCTV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너무 좋은데요? 네, 모두가 공유하는 CCTV지. 좋은데? 사담을 나눌 수가 없어. 아... CCTV. 계속 다 들어가네. 콩만 발음 조심. 안녕하세요. 수원의 딸. 네. 수원의 딸이에요. 그러면 수원이야 지금. 지금은 수원에서 단식을 하죠. 네. 그냥 가족은 수원에 있고요. 아, 혼자 따로. 네. 수원에 깡패가 많지 않나? 아니요. 무슨 소리야? 아니야. 어디서 아예 홍진호 씨가 후손에서 한번 맞은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잘못 들었어. 그걸로 이제 트라우마로. 네. 그쵸. 손 대보러 혼하면 되겠는데? 네. 그럴 수도 있지. 모를 수도 있지. 네. 저 헤드폰 하나. 저 나도 없어. 죄송해요. 저번에 마이크가 없더라고. 말하지 말라고. 아니요, 수원에 좋은 분들 많아요. 그럼요. 어디 가나 또 그런 분들은 있고, 또 어디 가나 안 그런 분들은 안 그런 분들은 있고. 무슨 말이죠? 아니, 그리고 희석증이네, 희석증. 아, 네. 물타는 네. 잘하세요. 모자 산 게 아니라 저희 에라우팀에서 화해의 제스처로 하나 줬는데, 모자를. 야, 신기하다. 모자에 아이언맨 받아 내려. 이거 불 나와요. 떼봐요. 불, 가면 열리나? 가면 안 이거 때리는 거야? 네, 떼. 우와! 대박! 이거. 야, 내가 해줄게. 비전된 것 같은데, 비전? 우와, 대박! 우와. 아, 떼지는 거구나. 불이 들어? 형, 떼도 전혀 안 이상한데요? 자, 붙여요, 이렇게. 우와! 뭐야? 불 나왔어. 대박. 좀 그렇다. 안 보여요. 이게 약간. 아까 그거 있잖아요. 애기들 신발에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인데? 색깔 바뀌네. 이거 몰랐네. 막 바뀌네, 녹색으로. 쑥조라 왜 나오지? 숙주라. 대전. 아, 나 주라고? 네. 아주라 같은 거예요? 네. 도청장치라는데? 이게 많아가지고, 우와. 예를 들면, 닥터 스트레인지
뭐 다섯 개 붙여도 되는 거고 세 개 붙여도 되는 거고 공감하면서 붙여도 되는 거. 아 이거를 아,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나도 선물 받았지. 아 진짜? 어? 뒤에서 받은 거야? 음원 빼주고? 음원 빼주고 받았지. 어, 와 이거 진짜. 진짜. 도처의 적이에요. 아하. 조조하게 기다려. 들리세요? 네. 들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12월 23일 일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선물로 처진 선물로 죄송합니다. 첫 곡 처진 달팽이 방구석 날라리. 내가 왜 선물이 나왔지? 처진 선물이 처진 선물로 처진 달팽이. 네. 어제 안녕하셨나? 아 에라우 때문에 이거. 에라우 여기다 뭘 장치해 놓은 거야? 이거 나오는 거예요? 왜? 왜? 안 나와? 네, 오빠 목소리가 안 들리지? 소리는 나는데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난 방금 어? 나는데? 네, 소리는 나요. 응? 테스트 네. 한 번만. 어, 됐다! 오, 뭐야! 좀 줄여야겠네. 네. 다시 한 번. 안 나요. 마이크 테스트. 나요? 아까 거기 꽂으셔야 돼. 이거 네 번째. 줄이고. 아이고, 줄인 다음에. 나. 안 나와? 더 크게. 이게 젠더가. 단장, 됐다. 아, 만지는 거에 따라서? 나와요? 됐다. 안 됐다. 됐다. 뭐야? 이게 단자가 고장났나봐. 이게 오히려 좀 고장난 거는 꽉 끼우면은 이게 안 되고, 살짝만 좀 빼면은 막 되고. 안 들려. 감질만 나는데, 이거. 됐다. 안 돼요? 됐다. 야, 안 돼. 역시 쑥가이버라고. 됐다. 테크 전문가. 됐다. 완전 잘 들려요. 돼요? 대박. 네. 진짜 살짝 빼놓으니까 되네. 네. 됐다. 네. 일단 한번 해보고. 네네. 지금 내렸어. 지금 내렸어요. 아, 내린 네. 거예요? 네. 자. 네. 안녕하세요. 12월 23일 일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처진 달팽이의 방구석 날라리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은 크리스마스 선물에 대한 선호도 조사 결과 1위가 액세서리, 2위는 지갑, 3위가 향수. 네, 결혼정보회사가 설문조사한 결과였습니다. 자, 우리 베텐러들이 항상 제일 싫어하는 설문조사, 결혼정보회사 항상 하죠. 네, 압박감 느껴지는 조사들. 요즘 커플들이 100일, 200일, 뭐 무비데이, 허그데이 이런 기념일들을 잘 안 챙겨서 크리스마스 선물은 꼭 챙긴다고 하더라고요. 선물 챙기면서 사랑하는 사람만의 산타가 되는 기분이라고 하는데 돼본 적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많이 불편한 조사 결과이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거 뭐 챙기면 좋고 예. 안 챙기면 다 돈이라고 생각하시고 돈 굳고 신경 쓸 일 없고 역시 솔로가 최고라고 합니다. 아, 형 결혼정보에서 몇 등급이에요?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무례하네요. 예, 아무리 베텐러들이라고 해도 그걸 물어봅니까? 네. 여러분과 비슷한 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서로 좋겠죠. 네. 채팅창에 9등급이라고. 자, 오늘은 콩까지 마피아. 제가 개발한 3인 마피아 하는 날입니다. 백상을 걸고 서로를 물어뜯는 한판 승부. 홍진호 씨 그리고 스페셜 게스트로 지숙 씨가 나올 건데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베텐은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TV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일요일 이 시간은 생록방을 함께 보시면 저희와 같이 게임하는 기분이 들 수도 있겠죠. 베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녹음 시간 미리 확인해 주세요.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텐은 노랑통닭, 반올림 피자샵, 세 가지 맛 디디치킨, 난닝구닷컴,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 ABL 생명보험, 투캠퍼스 중부대학교, 아우디코리아, 피자 알볼로,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알바천국, 프라닭치킨, 크렐 오토모티브, 국민인쇄 성원 에드피아, 불스원, 2588 대리운전, 온더바디, 파리바게뜨와 함께합니다. 아, 딕션 짱이다. 광고주분들이 진짜 좋아하시겠다. 그죠? 아, 참. 일단 나랑 완전 차이 날 거야.
아, 그래서 오빠가. 아, 그래서는 아니고. 더 빛내주시는 것 같은데? 그죠, 딕션의 극과 극이라고. 와, 대박이다. 네. 파리바게트가 완전. 파리바게트. 파리. 네. 와. 갈게요. 네. 깔고 앉아. 한마디 있어요. 그러니까. 자, 대사 한마디 있어. 네, 여기요. 선량한 시민과 얍삽한 마피아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눈치 싸움. 과연 누가 시민이고 누가 마피아일지 흥미진진한 심리전이 시작됩니다. 미스터리 라디오 추리 게임 콩까지마 피아. 쉿, 범인은 이 안에 있어. 콩까지마 피아 함께할 오늘의 게스트입니다. 예리한 추리력보다 개그 욕심이 더 있는 분처럼 보이는 분입니다. 매주 웃음을 빵빵 터뜨리고 있는 일요일의 배꼽 사냥꾼 홍진호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가반가 홍진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가반가 홍진호. 더 반갑다고요? 반가반가. 너무 아, 옛날에 그 스타크래프트 시절에 채팅할 때 PC통신 시절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그때 분들을 네. 들으면 더 반가워하세요, 실제로. 그래요? 네, 그렇죠. 오늘 그 작가도 일요일의 배꼽 사냥꾼이라 표현했었는데 이거 오늘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어요. 네, 천편일률적이고 사실 이 이벤트 때문에 반가반가 붙인 거거든요. 안방극장 느낌. 오늘 90년대 특집 느낌. 실패했네요. 아, 네. 자, 목소리가 벌써 나왔는데요.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래면 노래, 서예면 서예, 만들기면 만들기, 요리면 요리, 못하는 게 없는 팔방미인 만능 엔터테이너입니다. 뭐든 다 잘하지만 게임을 특히 더 잘해서 마피아 게임이 기대가 되는 분이죠. 레인보우 출신 파워블로거 겸 게이머 겸 땡튜버 겸 방송인 지숙씨입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숙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랩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 괜찮죠? 네. 네. 랩하는데 전혀 안 틀렸어요. 아, 그럼요. 대단합니다. 똑같이 해보시겠어요? 전혀 못해요. 아. 지금 이따가 또 틀릴 거 보여주실 것 같아요. 지금부터 이제 안 틀려요. 이따가 하겠 진행 멘트는 좀 틀리지 말아주시고. 알겠습니다. 이따가 네. 할게요. 네. 네. 아니, 지숙씨는 사실 저희가 네. 베텐하고 지금 벌써 3년째인데 항상 모시고 싶었던 분이에요. 아, 진짜요? 베텐 감성과 너무 잘 맞는다. 네. 특히 남자 청취자분들의 마음을 아주 잘 알고 있다. 아~ 예,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요? 베텐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아니, 그럼요. 어? 저는 퇴근할 때 많이 들어요. 오. 퇴근할 때? 네, 야. 차 안에서. 오. 어디서 퇴근하신? 직장인 같네요. 일 끝나고 집에 가면 퇴근 아닌가요? 아,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일 아, 때. 주로 야근하시는 분. 네, 집에 갈 때 그때. 듣는데 네. 너무 재밌더라고요. 일단 근데 일상에서 그렇게 약간 좀 이제 이런 뭐 팬분들하고 뭐 땡투버 그런 것도 하시고 하니까 이런 거 막 교류하는 게 좀 익숙하실 것 같아요. 평소에. 저 너무 좋아해요. 그쵸? 라이브로 뭔가 하는 게 네. 사실 오늘 녹음이라 그래가지고 약간 걱정을 했는데 네. 이제 같이 이제 소통할 수 있는 창이 또 있다고 해가지고 생각방, 신나게 왔죠. 예. 채팅창이 네. 있어가지고 네. 그 지숙 씨가 뭐 사실 인터넷이나 뭐 이런 방송 같은 거 굉장히 능해서 저희는 이 3.0 방송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에 아주 익숙하실 거예요. 네. 아주 예. 아주 좋습니다. 실시간 반응도 볼 수 있고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네. 저는 오늘 같이 이렇게 놀고 싶어가지고 저랑 같이 그 SNS로 함께 하시는 분들께 오늘 꼭 함께 와서 이곳에서 좀 빛내달라고 좀 부탁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홍보도 저기 땡스타에다 해주셨더라고요. 이런 참 홍재호 씨 저희 베텐 얘기 한 적 있습니까? 땡스타. 저는 내일 하려고요. 내일 하려고요? 아, 내일. 아, 후 홍보. 아, 사후 홍보. 네. 아, 꼭 좀 해주세요. 네. 오늘 얼굴 빨개지네요, 지금. 그래요? 아, 저희는 그, 다른 요일과 다르게, 이 일요일은 게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서로의 멘탈을 초반부터 흔들고 시작해요. 네. 네. 불리하게 만들고. 그,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잘 네. 견디시고. 네. 자, 아, 지숙이 JTBC 공무원 아니냐고. 차이나는 클라스, 베스트 질문러. 저도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사실 이 프로그램 하면서 진짜 많이 성장했어요. 아, 이 프로그램 하면서? 네. 잘 몰랐던 그런 시사상식들이나 약간의 정치적인 이야기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도 좀 배울 수 있어가지고 많이 성장했죠. 그렇군요. 아, 손석희 사장님 좋아하실 것 같다고. 네. 아, JTBC 최고라고 한마디 외쳐달라고도. 그렇게 얘기해주세요? 아니, 뭐 책임은 저희 PD가 쓰는 거니까. 네. 아, 방금 자랑한 것처럼. 네. 제짱? 자, 어차피 뭐 다 여기저기 나오셔야 되는 분들이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도 SBS가 짱이죠. 네. 네. 아, 오늘부로 성장 멈췄다. 네. 마지막 보험을 들긴 했지만. 야, SBS! 자, 보니까 그 저희 초니 PD라고 불리는 피채촌 PD, 허구목 PD와의 인연이 또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네. 저를 키워주셨죠. 어디서요?
라디오에서. 아, 혹시 영스트리트? 네. 아, 그 인연이군요. 몇 년 동안 하셨어요? 얼마나 했죠, 피디님? 아유, 방송에 출연을 시키려고 2년? 그래. 아, 2년. 네, 2년. 2년이 돼서 2년이 된 거예요. 그 2년이 언제 2년이에요? 그게 꽤 됐어요. 김희철 씨. 네. 아, 완전 옛날이구나. 2012년? 11년? 네. 11년. 네. 11년. 그 11년, 이후에 K-Williams 할 때는 또 제가 했었었는데. 제가 한 1년 좀 넘게 했었고. K-Williams 씨가 할 때? 네네. 그거는 10시. 요, 배텐 전. 아, 맞아요,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재미없었어. 어떡해. 아, 죄송한데 너 웃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아, 네네. 아니, 두 분은 이미 잘 아는 사이죠? 홍진호 씨랑. 네. 아, 예, 그전부터 좀 인연이 있어가지고. 어떤 인연인가요? 사실 기억은 안 나는데 뭐였죠? 게임으로? 프로그램에서 좀 뵀었고. 그죠. 그리고 최근에는 사실 그 게임 이벤트 하는 거를 같은 팀이 되어서. 아, 부산에서 이제 지스타하고. 그 연례 행사인데 이제 굉장히 크게 게임 관련 행사를 하는 게 있어요. 네. 거기서 이번에 같은 팀으로 출전해가지고 또 우승도 같이 하고. 네. 또 그전부터 이제 게임 좋아하는 거 알고 있어가지고 좀 여러 가지 공통점이 많았어요. 어떻게 지숙 씨는 홍진호 씨 해보니까 좀 맞던가요? 뭐 좀. 근데 좀 다른 면을 봤어요. 어떤? 아니, 사실, 이렇게,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2위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2의 상징. 네, 그렇죠. 숫자 2의 상징이셔서, 이게 막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진 않았는데, 네. 제가 이제 게임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들을 이제 아침에 부산으로 갈 때 좀 여쭤봤어요. 네. 그 진짜 친절하게 다 알려주더라고요. 뭐 어디 아이템을 넣어야 되고 보석을 사서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를 너무 자세히 알려주셔가지고. 이게 자세히 알려주는 스타일 아닌데. 근데 덕분에 진짜 저 너무 잘했는데 네. 본인은 지셨어요. 아, 그때가... 나한테 그렇게 물어봐더니 그냥 지더라고요. 진짜 바보같이. 바보같이. 완전. 예. 게임 처음 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자상하게 사실 알려주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아, 예전에 장례원 아나운서도 엄청 구박을 하는 구박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상황이 이 친구가 아침 7시인가 문자가 왔어요. 예. 근데 그때 제가 미리 부산에 가 있었거든요. 아. 가가지고 SNS에 올렸었는데 새벽 아침에 깨가지고 할 거 없어가지고 밖에 나와서 배하고 있었어요. 배. 배하고 있어서 너무 심심해가지고 가만히 있던 찰나에 문자가 와가지고 저도 근데 심심하니까 그때 열심히 문자로 알려줬다. 네, 네. 문자로 친절하게. 아, 부산에서 아침에 배회하다가 SNS에 사진 올리지 않았나요?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기억이 나요. 벌써부터 와 계신 분들 있네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엄청나게 가셨죠. 네. 그렇군요. 네. 아, 홍진호가 진상대 임요한이었나요? 물어보십니까? 아, 임요한 선수는 아니었고요. 요즘엔 뭐 굳이 임요한 아니어도 제가 많이 지더라고요. 네. 아, 역시 킹메이커 홍진호라고. 아, 지숙 씨를 만들어줬다고 하신 분 있고. 자, 아무튼 게임을 좋아하는 두 분인데 지숙 씨는 인터넷 게임 말고 마피아 게임은 어느 정도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아, 마피아 게임이요? 예. 저는 마피아는 언제 봤죠? 학창 시절에 했던 것 같은데요. 학창 시절. 네. 아, 멤버들이랑 뭐 숙소에서 안 해보시고? 멤버들이랑은 안 해봤는데 네. 멤버들이랑은 거의 보드게임 위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보드게임? 네. 아무래도 요즘은 아름답게. 많이 하죠. 그렇군요. 뭐 추억의 게임이긴 하지만 룰은 다 알죠? 그럼요. 그리고 저는 배텐을 통해서 많이 계속 이제 익숙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아, 마피아 게임 하는 거 혹시 보셨나요? 네. 앞에. 저 보기도 하고 듣기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잘 하시겠네요. 그럴까요? 근데 보기도 했다는 거 어디서 봤다는 거예요? 네? 여기 천문에서 봤나? 오늘 방송의 전체적으로 90년대였는데. 아예 들은 수는 있는데. 아유, 보는 개껌이야. 보는 거는 방송에 들어와서 봤나 그럼? 아니, 그, 이 방송을 이렇게 네. 해가지고 올려주시잖아요. 아, 아카이브 땡튜브로. 네, 거기서도 봤고. 누구나 보고 있어요. 그럴 수가 있군요. 그 영지 나온 거. 배영지 씨. 랑 그리고 퀵이 소희. 아, 소희 씨. 네. 나온 것도 봤고. 알겠다, 네. 알겠다. 봐서 아시겠지만 되게 저랑 홍진호 씨는 워낙 이걸 많이 하고 고정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보통 게스트들이 초반에 많이 흔들려요. 표정 관리. 실패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저희가 거기에 빨려 들어갈 수도 있지만 대개는 네. 게스트가 잘못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요? 오늘 초반에 잘 버텨주시길 바라고 정신을 잘 차려 표정 관리 아 근데 이 게임은 잘하세요? 저요? 저 잘합니다 뭐 여전한 게임은 다 잘하죠 그래요? 나름 정확도 한 80% 됩니다 저 의외네 아 리액션 진짜 없네요 저 원래 리액션이 큰 사람이에요 흥분하네요 지숙씨가 네. 아, 기복이 심하다고 하신 분 있고, 네. 네, 2% 부족하다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게임이 참 기대가 되는데, 바로, 네. 홍진호 씨의 딕션 훈련을 하면서 스페셜 게스트의 근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네, 홍진호가 소개하는 잘 안 들리는 한 문장 프로필!
오늘 좀 투닥코. 네. 아, 큰일 났네요, 오늘. 오늘 좀 안 좋네요. 정말 큰일 난 게. 아, 시작 안 한 거잖아요. 그죠? 네. 자, 흔들리면 참 저희는 좋습니다. 자, 지숙 씨의 근황을 한 문장으로 소개해드리죠. 이게 무슨 한 문장이야. 네, 걸그룹 레인보우 멤버로 2009년에 데뷔. 타고난 예능감으로 팀에서 입담을 담당했고요. 그룹 활동 후에는 전공을 살려서 각종 예능, 쇼 프로그램에서 MC로 활약하고 있으며 쑥스러운 승록이라는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DIY, 리폼, 요리, 네일아트, 피규어 조립 등 더 크슴을 풍기는 다양한 것들을 기록. 파워블로거가 인정한 파워블로거로 활동 중이고 그 밖에는 쑥록이라는 땡튜브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건 좀 정체되어 있고요. 최근에는 드라마 댐포걸즈 OST 기억해 추억해를 발표하면서 메보가 뭐지? 메보 출신답게 꾸준히 음악 활동도 하고 있으며 지난 11월에는 레인보우 데뷔 9주년을 맞아 완전체가 모인 사진이 공개되면서 여전히 친자매처럼 잘 지내는 후훈한 근황을 전하기도 했답니다. 아니 저기 죄송한데요. 예. 죄송한데요. 너무 이게 무슨 한 문장이에요. 열 문장인데 이렇게 되겠구만. 그게 아니라 어? 귀여워 보이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뭐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죄송한데 지금 엄청 진지하거든요. 아 의욕적이. 진지한 거예요? 너무 네. 많아요 활동이. 아니, 그래서 레일아트가 뭐예요? 레일아트요? 레일을 뭐 설로 가는 거니까 설로? 설로? 예. 기차 지나가나요? 레일아트가 예, 그 아, 손 예. 레일아트. 아 레일아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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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댐프라 걸스라고 들렸는데 뭐라고 댐포 걸스죠? 아 댐포 걸스. 네. 댐포 걸스라고 그러는데 댐포 걸스. 아 좀 깜짝 놀랐어요. 일본어가 나온 줄. 아 깜짝이야. 아 코레일에서 지숙씨 일하나요? 아, 그런 거 아닙니다. 레일아트라고 해가지고. 아, 네. 아, 그 리폼인데 리품이라 그래야 돼. 예. 아, 어려운 단어 너무 많았어요, 오늘. 네. 후훈한 근황은 또 네. 뭔지. 아, 저는 거기는 후후훗한 줄 알았어요. 후훈한. 네, 아이템 쓴 줄. DIY가 뭐예요? DIY요? 네. 만드는 거. 만드는 거? 네. 조립하고 막 이런 거. 네, 손으로 만드는 거. 어. Do it yourself. 예, 네, 약자. 아, 약자예요? 예. 오, 그건 몰랐네요. 모르셨다고요? 네. 아니, 아, 다행이다, 고마워요. DIY 전문이신데 이걸 모르셨다고요? DIY가 DIY죠, 뭐, 그냥. 아, 좋네. 아, 아 그렇군요. 어. 아, 직접 만드는 거. 네. 아. 아, 홍숙남배 오늘 잘 만든다고요? 그분 있고. 네. 아, 고마워요. 아, 지숙이 군대에서 매복했나요? 매보 출신은 뭐죠, 근데? 그러니까요, 저도 몰랐어요. 매보는 뭐예요? 메인보컬, 메인보컬. 아, 메인보컬.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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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히 저 리보예요, 리보. 리보예요? 아. 네. 리드보컬? 네, 리드보컬. 아, 이런 줄임말. 리보 출신. 아, 네. 아, 저도 메보는 흠칫했어요. 뭐지? 무슨, 오. 모르는 단어가 나왔어요. 네. 진심? 못한 줄 알고. 아, 이걸 줄여 쓰는 사람들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재밌네요, 어쨌든. 그래요, 매복. 네. 아닙니다. 매복. 네. 아, 버로우인 여가 집이 있고요. 매복 처음 들렸나요? 네, 버로우 아닙니다. 아, 근데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네. PC방 온 것 같아요. 저요? 네. 아, 축구 게임? 거의 PC방 가면 그 헤드셋 안 끼고 네. 게임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네. 전 처음에 그건 줄 알았거든요. 저요? 아, PC방 와서 축구 경기를 보시나 보다. 익숙한 풍경이죠. 네, 아무튼 계속 듣다 보니 예. 반갑네요. 여러분한테 축구 게임 하시는 분들 그 좀 그 헤드폰을 써주시고요. 예. 다른 분들도 방해되니까. 아니, 좋아요. 네. 좋은 거예요? 네. 아, 저도 가끔 PC방에 가서 네. 이제 흐뭇하게 감상할 때가 있어요. 어, 그죠? 그, 네. 되게 좋지 않아요? 예. 네. 가끔 이제 자존감 좀 떨어질 것 같을 때 PC방 가가지고 이렇게 가운데 있으면 여기저기 제 목소리 들리면. 아, 중계권 이른 날, 아, PC방 가가지고 아~ 그런 걸 듣곤 합니다. 예. 변태라고 하신 분 있고. 아, 근데 저도 약간 그 좀 기분 안 좋을 때 네. 제가 부른 노래 오프닝송 있는 게임 넣고도 들어요. 아 그래요? 스킵 안 하고. 다 자기만의 그런 게 있는 거죠. 어. 혹시 뭐 있으세요? 전 옛날에 제가 이겼던 경기 살펴보고 있어요. 이겼던 경기? 듣기 좀 힘들어요 근데. 요즘은 없어서. 예. 네. 트위치장에 빨리 끝나겠네라고 하신 분. 자, 요즘 땡튜브가 엄청나게 핫한데 지숙 씨의 땡튜브는 어떻습니까 요즘 상황이? 지금 상황이요? 네. 안 좋은 상황이에요. 왜요? 이게 제가 편집해가지고 예. 제가 올렸거든요. 네네. 아, 직접 하세요? 네, 그랬더니 너무 이게. 엉망진창이겠네요.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 맛을 살리려고 한 거였는데. 아, 약간 발퀄이라고 하는 그. 네, 근데 이게 예. 사람이 웃긴 게 제가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제 원래 전문, 로 하시는 분들의 그런 영상을 많이 보니까 이게 눈만 높아져가지고 제가 한 게 너무 저퀄인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편집하는데 진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맞아요, 맞아요. 진짜 나중에는 이 피디님들이 너무 멋있어 보이고 너무 막 존경스러운 그쵸?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영상이 잘 안 올라가는데 그래도 찍어놓은 거는 있어요. 이번 계기로 올려볼게요. 뭐 이렇게 언박싱 이런 그 네. 테크
같은 거 리뷰도 하시고. 네, 하나 네. 올렸어요. 그런가요? 네. 그거를 한번 20초 안에 열어보겠다고 해봤는데,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20초면은 그거 칼질만 해도 20초 넘을 것 같은데. 그냥 던졌어요, 네. 저도 모르게. 막, 새로 산 건데. 아, 막 놀래가지고 던지고 막 이래가지고 막. 네. 아, 그리고 유명한 야구팬이라서. 네. KT 위즈의 진성 골수 팬이라고. 네. 네, 맞아요. 어떻게 하다가 KT 위즈를 응원하시게 됐어요? 아, 제가 수원이라서? 수원 출신인데요. 그 위즈가 생길 때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아예 창단 때부터 네, 신생팀, 응원하고 있었어요. 예, 신생팀인데 네. 그럼 그 전에는 어디를 응원하셨습니까? 그 전에 저는 아, 불편한 질문인가요? 아니 그게 제 과거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네네. 제가 두산에서 어? 한번 그 시타를 한 적이 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네 그랬습니다. 아 시타를 했지만 팬인지는 아직 모르고. 아니 그때는 거기 베어스를 좋아했고요. 아. 그리고 지금 이제 KTG가 생길 때부터는 아. 이제 위즈만 이적을 하셨군요. 아 이적한 그랬나요? 변심할 수 있죠. 아니 근데 그때는 위즈가 없었어요. 위즈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군요. 수원이면 사실 그 축구 수도라고 불릴 정도로 네. 수원 삼성이 엄청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네, 혹시 그쪽은 아 그쪽은 초등학생 때 많이 갔어요. 아 어릴 때 오히려? 어릴 때 진짜 많이 갔어요. 그렇죠. 저 그때 축구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저 축구 공도 개인적으로 있었거든요. 예. 나땡 있잖아요. 아시죠? 그거 그 수박 그 그물에다가 아,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넣어가지고 막 다니고 막 이랬었는데 아, 네 그때 그렇구나. 많이 응원했죠. 알겠습니다. 아, 축구 야구 이게 사실 그 스포츠를 또 좋아하시는 분인데 아, 채팅창에 두산은 현수, KT 지수 이렇게 아, 아, 그분 수구로 이렇게 네. 라인을 맞추시고 너무 유명하시죠. 직관 승률은 높은 편이신가요? 지금 저희 순위를 봤을 때 높은 편인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저희 이번에 네. 꼴찌 탈출했습니다. 아, 박수 쳐주셔야 돼요, 진짜. 아니에요. 이건 진짜 박수 받아야 네. 됩니다. 9위였어요, 9위. 이야, 진짜. 내년 예상 순위 어떻습니까? 내년 예상 순위요? 네. 이거보단 나아져야 될 것 같아요. 이거만. 발주야 나가야죠. 발주야 나가면 너무 좋아요. 아, 너무 기특하고 네.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높게 잡긴 쉽지 않고. 예, 네, 막 막경기 때 막 네. 아주 막 거의 울었어요, 진짜. 네. 진짜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아, 근데 진짜 그 강백호 선수도 그렇고, 네. 이 신생팀에 또 슈퍼 신인이 들어오게 되면, 네. 이 눈길이 가더라고요. 아. 저도 사실 두산을 그 82년부터 응원했는데. 제가 태어난 날이네요. 그러네요. 네. 너무 옛날 때였는데. 아. 예. 진짜? 되게 동안이시네요? 저요? 네. 그럼요. 오. 예. 82년에 그때부터 시청을 하셨으면은, 그때가 몇 살인 거예요? 4살. 아이죠? 아, 4살 때? 좀 기억이 나요. 그때부터 봤다고요? 박철순 거예요? 선수에게 사인을 받으니 기억이 아직 납니다. 4살 때? 네. 진짜? 왜 아무도 안 믿지? 야, 이걸 믿어요? 아, 정말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제가 2012년인가 두산에 개막전을 하는데, 그때가 아마 프로야구 30주년이라서, 개막전을 할 땐 제가 사회를 봤어요. 장내 아나운서. 근데 박철순 레전드가 시구를 하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이 사인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30년 전에 받았던 건데 한 장 더 해달라. 소름 돋겠다 그분. 그분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아 그래요? 아, 이러니까 너무 많다는 표정을. 아 진짜요? 아니 감동일 것 같은데. 너도 아니? 네. 네. 그랬고요. 아 다섯 살 때 사회를 본 거 아니고요 여러분. 네. 아 또 DJ 우상화 작업 들어간다고 하신 분들도요. 아, 네, 신기하네. 장군님의 전설이라고. 자, 아무튼 오늘 지숙 씨가 나오니까 할 말이 참 많네요. 그래요? 엄청 통점도 많고 네. 그래가지고. 계속해요, 그러면. 네. 근데 게임 해야 되는 거죠? 게임 다음 주에 할까요? 다음 주에 해요. 저 게임 방송인데 이거. 아, 맞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게임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인 마피아 게임이고요. 룰을 설명해드리면 시민이 2명, 마피아 1명, 단판 마피아로 마피아를 잡는 게임입니다. 제비 뽑기로 고른 시민의 종이에는 시민, 그리고 마피아 종이에는 마피아라고 쓰여 있고 세 사람의 종이에는 토크 주제가 함께 쓰여 있습니다. 마피아 종이에만 지시어가 하나 더 쓰여 있으니까 마피아는 게임이 끝나기 전에 지시어를 꼭 한번 언급하셔야 됩니다. 게임에 걸린 상금은 10만원짜리 백화점 상품권이고 대박. 한 명의 마피아가 시민을 죽이고 살아남으면 10만원. 시민이 성공적으로 마피아를 잡아내면 각각 5만원씩을 나눠 갖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청취 여러분도 마피아가 누군지 한번 맞춰보세요. 네. 누가 마피아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지시어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나름의 추리를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맞히신 분들 중에 두 분께 선물로 AI 스피커 카카오 미니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진짜? 네. 여기서 맞추면 안 돼요? 네? 여기서. 아, 그 오늘 활약을 하시면 저희가
선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드립니다. 아, 예. 그래요? 허락하시면 이거 드려요, 그냥. 진짜? 네네. 좋은 방송이네요. 아, 뭐 주면 좋은 방송이에요? AI가. 네. 아, 그래. 아, 개봉 20초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할 수 있을 네, 것 같은데요? 이거 딱 털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됐다, 됐다. 아, 오케이. 털면 된다. 언박싱에 처음 들어보는 용어네요. 털면. 자, 자, 일단, 쪽지를 네. 그럼, 자, 자, 골라볼까요? 네네네. 자, 일단, 지숙 씨가 먼저 하나 골라보세요. 대박. 뭐하지? 두 명, 두 개는 시민, 하나는 마피아. 네. 자. 자, 제가 지금 뭐, 거의 몇 주 연속인가요? 계속 마피아 걸려가지고, 불가사의 열정으로. 자, 자, 저는. 다 나눠봤습니다. 아, 잠깐만요. 네. 자, 확인하고, 네. 한 3초, 5초는 계속 주시하고 있어야 돼요. 예. 네. 5초 정도. 5초 정도. 네. 5초 정도 이걸 보고 있으라고요? 네. 홍준 씨 네. 컵. 쏟아지겠어요. 아, 깜짝이야. 예. 아, 제 거 벌려주세요. 네. 자. 아, 깜짝이야. 나 뭐라고 써있길래. 네. 잘 가리고 펼쳐주세요. 자, 확인하셨죠? 본인이 마피아인지, 네. 본인이 시민인지. 네네. 확인하셨고. 지금의 그 표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표정! 물어봤을 땐 누구인 것 같나요? 지금 표정을 봤을 때? 네. 아니 지금 잠깐만 지금 씨 네. 위아래로 왜 훑어보시죠? 어? 위아래로 너무 하시네. 아니요 남들이 보는 거 뭐야? 아저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아, 위아래로 이렇게 아니 아, 마이피아의 신고가 제 발에는 없습니다. 경멸의 제... 표정이었어요. 아니야 네 전 촉이 왔는데 촉이 왔어요? 난 왔어. 그래요? 일단 저는 시민이에요. 그래요? 어, 그래서... 잘하시네요. 아니 일단 저는 시민이기 때문에 네.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눈빛 보면 어떠세요? 그럼 한번 듣고 가죠 이거. 네, 들어봅시다. 게스트 그냥, 게스트의 촉. 네. 저기 마이크 좀 가까이. 아, 네, 네. 그 방송이에요. 방송이 아니라 언박싱이 아니거든요. 지금 카페 온 줄 네. 알았어요. 제가 되게 네. 촉이 좋거든요. 네네. 저는 나름 이거 뭔가 되게 좀 그랬어요. 어떡하지? 네. 느낌 오는데? 느낌 오세요? 아니 얘기해서 편하게 얘기했어요. 저희는 흔들리지 않아요. 마피아 여도. 그렇죠. 네. 시민이어도 일단은 무조건 오디오 얘기해놔야 나중에 아닐 경우에 두 배로 창피하거든요. 아~ 제가 몰아갈 생각은 없는데 네. 딱 느낌에 홍진호 오빠인 것 같아요. 아 저다? 네, 느낌에 물어보시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게 아니라. 일단 이거 한번 지금 확신이 안 하고 일단 그냥 심증 물증은 없는데 심증만 있는 거죠? 네. 그럼 당황하세요? 아 순간 단어를 또 실수할까봐. 오케이 오케이. 일단 뭐 이거는 그냥 뭐 알겠습니다. 어쩔 네. 수가 없죠. 아 진수 씨 괜찮은데요? 초반 분위기가?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 느낌은 오케이. 이 느낌은 사실 제가 지킨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냥 좀 짜증나 이건데 근데 약간 이렇게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오히려 저는 약간 시민 같다 이 느낌은 맞아요. 저는. 그래요. 나 시민이에요. 그 느낌. 잘하는데? 되게 잘하는데? 잘하는데? 보통 이럴 때는 동조해주면 본인이 시민이라고 해주면 약간 끌려가기 마련인데 지금은 가볍게 그 얼라이 제안을 쳐버렸어요. 야, 홍진호의 이거? 강적입니다. 어렵습니다. 그거. 제가 뭐 시민이든 마피아든 그냥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채팅창에 홍진호 짜증내네. 수상하다고. 질문 있고. 저는 일단 네. 정말 몇 주 만에 너무나 홀가분하고요. 예. 왜요? 아니니까. 아~ 예, 저는 오늘은 너무나 자유롭고 그 홍진호 씨 아니면 지숙 씨잖아요. 그러면 그 게스트가 처음 오셨는데 걸렸을 때의 표정 혹은 홍진호 씨는 지금 몇 주 만에 본인이 걸렸을 그렇죠. 때의 표정 둘 중에 하나 두 가지 장르를 저는 잡아내면 되거든요. 좀 더 잡아내기 편한 것 같아요. 뭐가요? 그 달라지는 점이 좀 큰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게스트가 처음 예. 걸렸을 때랑 아니면 제가 마피아 걸리면 저 같은 경우 좀 많이 갈라지거든요. 그 판도의 차이를 너무 쳐다보면 쳐다보면 그냥 달라져요. 오케이, 너무 쳐다보지 말아주세요. 지숙 씨 그 마피아 게임 잘해주시고 계신데 너무 과몰입하고 계시네요. 지금 과몰입하고 신고하려고요 이거. 계속 저를 경멸해 놓고 아니 이전 게스트들은 범죄자 보듯이 하진 마세요. 약간, 게임입니다. 게임. 약간은 좀 소심하게 하셔가지고 오히려 그랬었는데 너무 지금은 과몰입하셔가지고 아, 그래요? 내려놓을까요? 예. 깜놀. 아 저기 지숙 곧 총 꺼낼 것 같다고. 아니요. 지금 L2 누르게 생겼으니까 지금. 채팅창에 영재 마피아는 이렇게 하는 거다. 라고 허영재 씨에게 또 얘기해 주신 분 있고. 거의 지숙 간첩식 거였고. 자, 여러분 2부의 마피아 게임 이어가겠습니다. 초반 분위기 아주 좋네요. 자, 오늘은 일단, 홍진호를 중점적으로 보고. 맞다고? 왜냐면, 홍진호가 평소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죠, 피해가요, 근데. 그러면. 저요? 네. 아, 저는 아니에요. 딱 봐도 아니잖아요. 나도 아닌데? 아니, 저는 기본적으로 얘기한 적 없어요. 기본적으로, 아, 이거 뭐 좀, 가장 지금까지 방송 흐름 보면은, 항상
내가 막 공격하면서 내가 제 이슬을 받아. 그리고 성지원 같은 경우는 항상 이슬을 안 받다가 막판에 돌려가지고 치키든가. 약간 평소에 계속 이슬을 안 받는 스타일. 너무 여유로운데? 어, 약간 원래 이런 타입이. 저는 시민이에요. 네. 자, 들어갈게요. 시작하자마자. 저 그, 근데 아까,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두산, KT 이런 거 얘기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야구팀이니까. 아, 그, 야구팀. 아, 괜찮은 거. 네. 야구팀은. 아, 지스타도 괜찮은 거. 지스타 안 될 수 있는데. 내가 지스타 공지보호의 책임으로. 말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막, 너무 잘하는 거예요, 말을. 뭔가 이게. 지스타를. 내가 안 들렸어. 못 들은 걸로. 어, 내가 이러면 괜찮아. 오민주 씨 한번 나중에 아 그 발음이 아니었다고 얘기하고 내일 지숙타 지숙타 오케이 오케이 아 지숙타 지숙타 아 그게 지숙타였어? 지숙타 아 부산 행사 내 걸로 만들어서 다 먹었어 벌써 아 지숙타 자 가볼까요? 자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10 일요일 함께하고 있는 콩까지 마피아 홍진호 씨 그리고 게임 마니아 지숙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1부에서 마피아와 시민을 결정했고요. 지금 본격적인 초반 기싸움이 벌어지다가 네. 2부로 넘어왔는데 분위기가 너무 괜찮습니다. 네. 일단 게스트인 지숙 씨가 기가 너무 세요. 게임기가 게임기. 아, 게임기가 잘 올랐고 아. 약간 거의 마피아 게임을 처음 와서 하시는 건데 저희는 원래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거의 게임을 지금 50% 이상 반 주도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보통은 홍진호 씨가 주도하고. 그죠. 예, 게스트에 약간 수비적으로 나오다가 동맹을 맺어느냐 마느냐로 가고 저는 이제 약간 꿀 빨다가. 맞아요. 아, 막판에 이제, 마피아인 경우들이 있었는데. 맞아요. 오늘은 일단 제가 너무나 홀가분하고, 숟갈 공룡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과연, 지숙 씨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아. 저는 일단 홍진호 씨를 좀 의심하고 있어요. 일단 물을 다 마셨어. 목이 탄다는 거죠? 물은 말이죠. 예. 이거는 말이죠. 정말로 아니라고 할 수가 있는 게 그 쪽지를 보기 전부터 거의 다 먹었습니다. 아 그건 그래요. 그래요? 네. 어 이거 봐요. 지숙 씨 이거 보세요. 이렇게 사람 몰아가는 거 본인인 걸 확실히 탈피하기 위해서 저를 몰아가는 겁니다. 아니 뭐 제가 뭐 무슨 경찰인가요? 아니 아니 왜 나한테 그런 반응이야 도대체? 야 이렇게 온라인 안 받아주는 게 처음이야. 여기요. 야. 아니 제가 여기요? 아니, 저기요. 아니고 여기요. 저 아, 여기 식당입니까? 여기요가 나와요. 네 갑니다. 아 진짜. 야 너무하네. 나한테 악감정했어요. 왜 그러세요? 아니요 좋은 감정입니다. 아 이 지숙 씨의 어쩌라고 컨셉 괜찮네요. 아 그동안 사실 게스트가 너무 쉽게 홍진호 씨에게 동맹에 넘어가서. 현혹되는 게스트들 때문에 힘들었는데 오늘은 게 아니죠. 네. 근데 하나만 알아두시면은 그 분들이 동맹 맺어가지고 거의 한 5명 중에서 한 3명은 다 상품권 타고 샀어요. 아 그랬어요? 아 제가 보기엔 지금 아 저는 일단 시민인데 네, 저도 시민이죠. 제가 시민이라는 걸 두 분 중에 한 분은 알고 계시겠죠? 어떻게 알아요? 아니요 한 명은 마피아가 여기 계시니까. 아 어쨌든 그건 알겠죠. 근데 그 중에 제가 시민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저는 이제 반성적으로 제가 시민인 건 아시죠? 그건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 홍진호 씨를 저는 의심하고 있어요. 초반에. 근데 홍진호 씨가 저의 초반 공격을 향하고 있는 것을 받아내는 것이 약간은 그 방어 능력이 조금 떨어진다. 근데 지금 오늘 저는 너무 혼란스러운 게 네. 사실 이렇게 배성재 아나운서가 이렇게 초반에 확 치고 나오는 것도 거의 저한테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그 시민이니까. 거의 마피아였잖아요. 지금 말 잘못했어요. 시민이잖아요. 저 시민이죠. 마피아처럼 얘기해요, 왜 근데? 느낌이? 되게 뭔가 당하고 있는 느낌인데? 자, 지금 홍지호 흔들리고 있어요. 저는 원래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요. 항상 그래서 힘들었어요. 아, 오늘 대첩 느낌 난다고. 쑥떡 콩떡. 근데 왜 저는 왜 의심 안 했어요? 아니, 아직 의심할 근거가 잘 안 보여요. 근거가 없어서. 예. 그리고 초반에 너무 방어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일단 홍지호 씨의 그 동맹 요청이 한 3번 정도. 아, 온 거예요? 간을 보는 느낌이 있었어요. 간을 보는 느낌이 있었는데. 예. 아직 쪽지가 날라오지 않았습니다. 거의 뭐 막혀 있어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아, 특검 지숙 추천한다고 하시죠. 오늘은 저는 약간 제가 뭔가 추리를 하기도 전에. 예. 제 누명문제 빨리 지금 이거 빼야 되겠다는 거. 지금 뭐라고요? 두 명! 오케이. 야, 완전 천적이 왔네요. 아, 진짜 오늘 힘드나요. 아. 네. 자, 아, 여튼, 홍진호 씨가 보통 이제 게스트에게 살짝 그 간을 보는 동맹 요청 비슷하게 동조를 요청하는데 지숙 씨가 네. 세 번을 다 쳐내가지고. 아, 그래요? 죄송한데 이거 다시 보면 저 그 같은 주제 뭐였죠? 이거 까먹었어요. 아, 볼까요? 다시 주제요? 보는 시간 네. 가질까요? 가지 말, 알았어요. 저, 2018년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아, 이고요. 네. 그것도 생각해야 되니까. 네. 거기 주제어 까먹으신 거 아니에요? 아, 주제어? 주제어, 아니, 제시어. 아, 아닙니다. 제시어 없어요.
저는 제시어를 한번 까먹은 적 있어요. 아, 오늘도 까먹으셨어요, 혹시? 아, 예, 오늘 아니죠. 오! 이거, 이거는 지금 봤다는 거 아니에요? 에이, 아닌가? 그렇게 단순하게 안 갑니다. 예. 아, 지금, 뭔가, 아, 하나라도 막 잡고 싶다. 진짜 키워드가, 키워드가 과연 뭘까? 키워드가. 키워드가 뭐예요? 키워드가. 지금 죄송한데, 네. 저로 지금 확신하고 계신 거예요? 어, 아니요, 그건 아닌데. 그럼 키워드가 뭐예요, 오늘? 오늘요? 네. 모르죠. 어, 네. 모르시죠? 네. 제작진이 아마 두 글자에서 네 글자 사이로 네. 냈을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알고 있고요. 어, 지숙이 잘하는데 오늘 지숙이부터 주제 토크 해볼까요? 라고. 2018년 가장 기억에 남는 일. 기억에 남는 일. 기억에 남는 일. 2000년 올해죠? 어, 저 올해 진짜 기억에 남는 일은 그 부산에서 그 게임 행사 했을 때가 진짜 기억에 많이 남아요. 게임 행사? 네. 바로 어, 이번에 게임 행사. 게임 행사. 팬이 없으니까 초조하네요. 빨리 잡아내야 되는데. 게임 행사, 게임 행사, 게임 행사. 게임 행사, 그리고. 게임 행사. 게임 행사. 계속 얘기해주세요. 게임 행사? 네. 그거? 그거 할 때가 진짜 재밌었던 게. 네. 그냥, 사실 저는 그,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이랑 PC방 가서 게임하는 거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냐면, 대화를 하면서 할 수 있으니까. 네, 대화. 그래서, 그, 함께 하는 게임이 너무 즐겁다는 거를 알고 있고, 그 추억이 있는데, 그거를 이번에 그, 기숙타에 가서 같이 즐길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재밌는 있었죠? 그죠? 진짜 재밌지 않았어요? 저랑 함께 한 거죠? 그 좀 잘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 잘했잖아요. 왜 그러세요? 우승했는데. 아니, 잘하셨죠. 네. 게임과 행사와 PC방과 대화 추억. 근데 뭐 사실. 요 정도 단어 다섯 개 정도밖에 없어요. 지금 후보는. 네, 은근히 많아요. 근데 여기서 게임과 PC방은 제작진이 안 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이제. 그 두 분에게 밀접한 주제라서 그쵸. 그거는 제시어로 넣기는 제일 제시어 같은 거 하나는 추억이죠. 추억이랑 대화, 행사 이건데 대화는 좀 너무 그 일반적인 표현이고 추억도 좀 이게 제시어로 하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근데 이제 행사는 혹시 모를 수도 있고 물론 여기서 얘기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끝난 거죠? 2018년 더 뭐 할 거 없어요? 어... 또 기억에 남는 거는 나 뭐 했지 우리 나 기억. 또 기억에 남는 거는 네. 최근에 네. 이제 음악 시상식에 가서 시상식 네 그 MC를 봤는데 MC 너무 너무 즐거웠어요 그 상황 자체가 뭐가 즐거웠어요 진행을 하는 게 진행 너무 즐거웠어요. 아, 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지금 완전 당황하는데 지금? 네. 아니야. 약간 지금 아니야. 지시어를 언제 얘기 되나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놈. 아닌데. 나는데. 아 이상한데. 자. 그게 너무 좋았네요. 그래요. 이 정도로 취조를 끝내도록 하고. 네. 홍진호 씨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까? 2018년 가장 잘한 일. 잘한 일인가? 기억에 남는 일. 기억에 남는 일. 근데 저도 올해. 지금 키워드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죠, 약간... 지금?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케이. 거기 키워드 저도... 기억 안 나면 다시 보세요. 보세요. 아, 그럴까요? 잠깐만. 하도 그러니까 그냥 리에서 해줄게요. 진짜 볼게요. 이거 농담이고요. 네네. 일단 저 같은 경우도 사실상 올해 막 크게 따갑고, 근래에 들어서는 저도 그냥 그 게임 행사 분야에서 했던 거, 그게 제일 즐거웠던 것 같아요. 사실상 저 같은 경우는 워낙 게임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람이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매년 저는 연례 행사로 항상 가는데, 연례 행사. 연례행사 안 나, 안 나. 연례행사 이런 말, 예. 그 말 자체를 잘 안 써요, 그죠? 어, 말을 못 해. 올드에, 올드에. 매년 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잘해놨어요. 이제, 그, 게임이, 네. 게임도 말하면 안 되지, 그, 포 무슨 나이트라고. 네네. 뭐야, 다 말해. 아, 이러면 안 되나? 아, 포땡땡 뭐 하라고. 총 쏘는 게임인데, 거기서 이번에 뭐 마케팅 엄청나게 해가지고. 마케팅. 네. 거기에 이제 너무나도 그냥, 너무나게 막 화려하게만 해놓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막 장식물 막 공룡이나. 다시 뭐라고? 공룡이나. 그 장, 공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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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룡이나. 저, 아, 잠깐만, 공룡이 왜 나와요, 여기서? 아니, 포땡 나이트에 제... 공룡 나옵니까, 여러분? 공룡? 나옵니다. 나와요? 네. 어. 아, 실제 가면은 그 행사장에 그거 봤어요? 이따만한 공룡 뼈로 세우는 거? 공룡? 공룡 뼈요? 아, 공룡 말고 공룡! 아, 진짜, 여러분! 네. 아, 공룡 화장실이라고 물어보고 싶네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무튼 그런 게 실제로 우리가 게임 속에서만 볼 수 있는 거를 포땡땡은 실제로 이제 게임 밖으로 다 연출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요? 코스프레 하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다 코스프레 하고, 그러니까 공룡 같은 코스프레. 경우도. 공룡 같은 것도 그래. 그냥 건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공룡 본정에 가지고 오기도 하고 주제가 뭔지는 알았어요. 대화의 주제를 어? 기억에 남는 어.
오케이. 알죠? 왜 장황해요? 몰라, 그냥 공룡 하나 생각하고서. 그러니까. 공룡 하나 하려고 지금 엄청 소리 치는 것 같은데? 아. 너무 그런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너무 들어왔잖아. 공룡이랑 코스프레. 코스프레 네. 근데 코슈프레라고 했는데 그거 인정됩니까? 코스프레요, 코스프레. 코스프레. 네, 코스프레. 코스프레 아니면 공룡이네요, 지금 네. 보니까. 물론 저도 그때 해가지고 예. 특히나 또 그때 게임 그 이벤트 했잖아요. 그때 또 이제 상대 팀이랑 붙었는데 우승까지 해가지고 맞아요. 더 좋았죠. 제가 엄청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날. 네. 아 지면 어떡하지 지면 어떡하지 했는데 그냥 거기 스태프분 중에 한 분이 지나가면서 홍준호 씨가 이벤트 게임에 강해요 이러면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날 질 줄 알았는데 이겼어요. 또 상품도 받았고 맞아 그죠? 잠바 네 잠바도 받았고 초록색으로 그냥 주제가 공룡이었어요. 공룡이. 아, 근데 애초에 딱히 뭔가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할 게 없어가지고. 아, 제가 너무 게임 얘기를 해버렸죠? 네. 뭐라도 생각하는데 딱 그게 생각났어요. 지우씨, 그 거기 가면 코스프레 하신 분이 좀 있나요? 계시긴 한데 사실 네. 저는 저희 부스에서 나가지 못해가지고 보진 그쵸? 못했거든요. 실제로 그날 사람이 엄청 많아가지고 네. 자꾸 그 얘기해서 죄송한데 한 부스에서 한쪽으로 이동하려면은. 공룡 타고 가야 돼요? 한 시간 걸렸어요. 사람이. 지금 살기가 느껴졌네, 구지호 씨. 아니, 공룡까지 아니어도 걸어갈 수 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진짜 많았어요. 네. 그렇군요. 코스프레도 엄청 많았어요. 장난 아니었어. 말하면 안 되겠다. 걔도 의심받을까봐. 여러 동물들. 코스프레도 엄청 많았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아, 제가 안 했군요. 네. 저는 뭐 의미가 없는데. 아, 2010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중계했던 것들. 중계. 끝! 오, 진짜? 구지호로 얘기하라고. 그런데 어쨌든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다는 자신감을 보여준 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아요. 근데 인생의 자신감은 주셔야죠. 기억에 남는 그러니까, 일인데. 기억에 남는 일들 뭐 이제 저는 끝내려고 했다는 걸 잘 기억해 주시고 네. 중계했던 것들 뭐 평창 동계올림픽, 월드컵, 그다음에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그리고 얼마 전에 스키컵까지 베트남. 예. 그리고 뭐 많았어요. 그런데 기억에 남는 일이 올해는 참 많았다. 그 정도. 그리고 많았다. 네 베텐에 이제 와주신 분들이 워낙 저에게는 고맙고 베텐 네, 청취율도 잘 나오고 뭐 이 정도 베텐을 하겠습니까? 베텐은 근데 네, 베텐은 안 할 것 같아요. 사람 이름 모르는 거예요. 자, 아 그렇긴 한데 베텐은 너무 쉬워서 좀 안 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런가? 베텐은 그냥 평소에도 그냥 쓸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베텐 문지호 씨가 저한테 화해 손길을 내미는 것 같은 게 의심스럽네요. 저기요. 저를 도와주려고 하는 게 의심스럽습니다. 도와주려고. 얼라이의 대상은 지금 지숙씨에서 저로 바꾼 것 같아요. 아니요, 안 할 겁니다.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시민이면 해야죠. 안 하는 건 이상하잖아요. 뭐? 아, 그러면 안 할 수도 있어요. 야, 이거 점점 더 의심스러워지는데. 아니, 송지호 씨의 특기가 동맹인데, 본인이 그렇죠. 시민이라는 동맹을 반드시 맺어야 되잖아요. 근데 동맹을 안 맺겠다는 겁니까? 애초에 저는 이제 맺어야 되는데, 뭐. 애초에 지금 저에 대해서 다 창을 꺼놓으신 것 같아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저는 열려있어요. 저도 열려있어요. 네. 한번 항변 한번 해보세요. 지금 약간 분위기상 홍진호 씨가 초반에 좀 몰리고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말이죠.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지금 마피아 2라고 지금 약간 의심을 바꾸는 상태잖아요. 근데 뭐. 의심 안 했는데요? 의심 받으셨어요. 저 죄송한데 싸울래요? 네. 아, 진호 형 세수 한번 하고 오라고. 네, 찬물로 한번 하고 올래요? 아, 죄송한데 진짜 물 급 좀 마시고 있어요, 지금. 물 또 왜 이렇게 많이 마셔요? 근데 진짜 너무 신기한 게 왜 이렇게 네. 편안하세요? 저요? 네. 아, 저는 마피아일 때도 편안한 건 맞는데 오늘은 완벽한 시민이라서 그냥 두 분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된다는 이 꽃놀이패 느낌? 근데 애초에 변경 안에서는 애초에 본인 스타일이 원래 저래요. 항상 저렇게 편안하게 또 의심 안 받는 스타일로 있다가 막판에 게스트가 갑자기 마음 바꿔가지고 딱 찍지 않는 이상 잘 안 걸렸어요. 거의 그런 경우라서 원래 컨셉이 그렇고요. 저 같은 경우도 원래 약간 좀 이런 타입이긴 한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더 상황이 악화된 것 같네요. 좀 더. 진짜 시민이에요? 저요? 진짜 시민입니다. 예. 저도 진짜 시민이에요. 나도 시민인데? 이 셋 중에 한 명은 거짓말 거는 거 있죠. 그렇죠. 그걸 잡아야 되는 네. 거죠. 근데 누가 과연 거짓말 하고 있느냐? 근데 솔직히 지숙 씨는 저는 진짜 잘 모르겠어요. 너무 생각 이상으로 너무 잘하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근데 홍영 씨는 네. 지숙 씨를 잘 알잖아요. 그렇죠. 원래 뭐 평소에 거짓말이나 뭐 이렇게 슬쩍 게임 같은 거 할 때 속마음을 안 들키고 이런 쪽에 능한 편인지, 아니면 시민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한 결계를 치는 것인지. 근데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정말 솔직한 느낌으로는 약간 저는 한 확률 따지면은. 네. 60% 내지는 70%까지는 아직까지는 시민인 것 같아요. 잘 보셨어요. 자, 그럼 홍진호의 주장은 제가 마피아다? 아, 일단, 배성재 아나운서가 마피아다! 라기보다는, 일단은 배성재 아나운서는 없냐? 배성재 아나운서는 존재 없애고, 일단 그냥
지숙 씨만 봤을 때는 딱 67%는 시민인 것 같다. 지금의 홍진호의 멘트는 둘 중에 하나 손 내밀어주면 잡으려는. 아, 아 무슨 소리야! 씨앗 뿌리기. 죄송한데요, 네. 자꾸. 전형적인 마피아의 구석에 몰렸을 때 아닙니다. 표현입니다. 분석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저는 그냥 제 솔직한 마음을 고백한 거예요. 네. 아, 지숙 씨는 시민일 가능성이 홍진호 씨 말대로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편안해 네. 보여요. 지숙 씨요? 네. 저는 원래 항상 편안한데 오늘 네. 더 편안하네요. 시민이라서. 네. 아무리 마피아 게임을 잘해도 본인이 시민인데 이렇게 처음에 의심 가는 사람이 하나 쏠리면 그 사람을 계속 이렇게 보지 이렇게 저를 계속 노려본다거나 신고 여차하면 신고할 것 같지 이런 경우는 흔치 않아요. 이건 본인은 마피아라면? 시민의 행동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역시. 뭐요? 명 DJ예요? 네. 아, 지숙 수원 시민이라고. 아, 네, 시민이라고 하시면. 네. 근데 저는 근데 약간 지숙 씨는 이거 하나 업혀가고 싶어요. 뭐예요? 저는 기본 들어봐요. 무조건 무조건 튕기지 말고. 이렇게 저는 제가 지금 약간 의심을 꽂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제가 마피아가 아니라는 이유는 어차피 못 되겠어요. 그리고 지숙 씨가 시민인 것 같은데 일단 배성재 아나운서가 마피아인 것 같은 것도 좀 어렵긴 한데 지금 일단 봐봐요. 제가 공격을 받고 있죠. 제가 받고 있는데 배성재 아나운서가 지금 저를 해서 공격하면서 지숙 씨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동조하면서 완전 지금 하나의 지금 둘만의 그 바운더리를 만들고 있어 지금. 그럴까요? 어려운 용어가 만들어 볼까요? 바운더리. 딱 그렇게 되고 있는 거 만들고 동조. 있는 것 같아요. 동조해가지고. 약간 상황을 지금 너무 잘 만드는 것 같아가지고 네. 제가 지금 너무 이대로 가면은 너무 나만 그냥 죽어. 근데 왜 죽는지 모르겠는데 죽어.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니에요? 한국 사회가 이거 아니잖아요. 아 그래요? 이거 안 되죠. 아, 차별을 받으셨나요? 아, 너무 비겁하잖아요. 아, 갑자기 약간 멘붕 온 거 같아. 아 멘붕이야 지금 어떻게 하네. 이 상황에 타개할 방법이 없어. 아, 갑자기 한국 사회가 아니 과몰입이 지숙 씨가 하나가 이제는 홍진호 씨로 넘어갔어요. 야 네.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차별받았다. 갑자기 사회 탓을 하는 거 보니까 전형적인 범죄자 토크 아닙니까? 제가 말씀하죠. 제가 말씀하죠. 지숙 씨. 지금 배성재 아나운서는 오늘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은 저를 꽂혔어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원래 치면은 무조건 저는 지금 빤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랑 동맹을 해주십시오. 아 이거는 일단 사실 그 물론 지숙 씨의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는 못하겠는데 네. 홍진호 씨가 찌르면 찌를수록 마피아의 느낌을 좀 더 주고 있다라고 네. 분석을 하고요. 지숙 씨에게 이제 저는 같이 홍진호를 잡자라고 제안을 하는 건데 지숙 씨가 너무 이제 그 지금 잡혀가는 범죄자가 보통 사회 탓하잖아요. 아니 무슨 소리! 저를 이렇게 만든 건 한국 사회입니다. 이런 아니 그렇게 분석적으로 다가가시면 네. 안 되죠. 그런 상황. 네. 아, 차별하는 마피아라고 하신 분이 기울어진 라디오라고 지금 주장하시는 거죠? 네, 진짜 시민이에요? 저요? 네. 아, 저는 완벽한 시민. 오늘 그냥 보이시잖아요. 시민으로 보이냐고요? 네. 아니, 에? 어디를 봐서? 아니, 제가 지금 잘한다, 잘한다. 아니, 좋아, 좋아. 아니, 아니 너무 편안해서. 제가 아니, 저봐요. 오히려 이럴 때 홍진호 씨가 더 마피아라는 것이 드러날 수 있어요. 뭐든 물어보세요. 예, 뭐든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근데 공격을 다 받아들이고. 공격하니까 여기 신나긴 하네요, 약간. 당연히 신나. 왜 신나? 아, 그래, 제 결백이 밝혀가는, 내 결백이 밝혀지는 건데 당연히 신나죠. 결백인데. 게임을 이렇게 해, 진짜. 네. 아, 저는 진짜 시민이니까. 표창수이라고. 제가 동맹을 했는데 저랑 해서 잡으면은 우리 둘이 오마우스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까지 알 먹고 콩 먹고 같이 하는 거 그런데 제가 아무리 결별을 주상해도 한 명이라도 얼레를 안 해주면 잡지 못하는 거야. 근데 봐봐요. 이전 상황도 똑같이 배성재 아나운서가 항상 이렇게 마피아 할 때도 완벽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건 똑같아요. 그건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만. 그리고 애초에 제시오 저는 말한 게 아까 말했죠. 공룡 하나밖에 없어. 공룡에게서 그게 하나 말하는데 너무 티나게? 아니잖아요. 아, 그치, 그건 그럼, 너무 했어. 너무 티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중계 한마디일 수도 있어. 근데, 에이. 아까 배송장에서 막 평창 어쩌고저쩌고 막 너무 많았어. 무슨 동네 이름도 아니고. 아니, 근데 평창이랑 월드컵이랑 뭐 이런 거는 사실 제시어로 너무 저의 친화적이라 두 분이 관련이 없는 상태에서 제시어로 낼 가능성은 없다. 라는 생각이고. 제시어도 네. 배송장에서는 마피아를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진짜 티안나게 잘 말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마피아를 거의 안 걸려가지고 마피아 걸리면 무조건 티납니다. 홍진호 씨 지금 거의 랩을 초당 5분씩 얘기할 때. 아, 너무 이거 제가 보기엔 원래 이래서 저도 의심이 가는데도 좀 이상하기도 하거든요. 지금 홍진호 씨의 이 속도는 전형적인 범죄 속도예요. 아, 힘들어. 아, 그래요? 저는 네. 제 결벽을 주장하기 직전이에요. 아, 원래 평소에도 이렇게 편안하신 저요? 분이에요? 원래 항상 이래. 저는 마피아 게임을 제가 잘한다는 건 인정. 죄송한데 손잡인가요? 바로 되고 싶네요. 그렇긴 한데. 손잡이? 손잡이? 누가 있어? 아니, 저는 지금 유일한 불안 요소는 그거예요. 홍진호 씨는 지금 공격하는 족족, 마피아 같은 느낌을 주는데, 제가 이러다가 한번, 저도 완벽한 건 아니니까, 게스트가 갑자기 마피아면, 이건
진짜 저는 바보 되는 거죠, 완전. 그건 굴욕이 마피아가 잡히면 굴욕적인 느낌이 일주일 가는데 이렇게 공격하다가 엄한 시민을 죽이게 되면 그 굴욕적인 느낌이 그런 있는. 적이 딱 한 번인가 썼죠. 그렇죠. 굴욕? 굴욕이라는 말을 왜 이렇게 많이 쓰세요, 근데? 굴욕적이고 굴욕적이고 굴욕적이었어요. 능욕이로 가겠습니다. 헷갈리네요. 아무튼 이렇게 제시어 인과 같은 거 되게 슬쩍 섞어가지고 잘 써요. 잘 씁니다, 저는. 인정. 네. 근데 저는 없잖아요. 잘해요. 전 잘하는데 오늘은 아니다. 뭐 지숙 씨도 물론 뭐 아까 몇 개 몇 개 있긴 했지만은 애초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저항한 게 지숙 씨가 시민이고 성재 아나운서가 마피아다 저도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얼라이 요청하는 겁니다. 이제 얼라이 소심한 얼라이는 홍지로 씨 처음인데요. 아, 하도 튕겨가지고 소심하게 지금 얼라이 지금 귓속말 지금 그 긴말 거절한다. 슬러시도 저 지금 차단당한 거예요 지금. 거절한다. 아, 저는 지숙 씨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홍진호 씨가 마피아라고 저는 굉장히 믿고 있는데 네. 홍진호 씨한테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숙 씨가 혹시 이미 결정했는데 왜? 아니 근데 혹시 모르잖아요. 여진 저도 있어요? 저도 있어요? 확률을 최대한 아, 네. 줄이고 싶어서 솔직하게 정말 이게, 여기서 아니, 마피아가 네. 지숙 씨가 되면은 저는 진짜 그 능욕당한 느낌이 자존심을 지켜야 되니까 그거는 더 피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제 모든 걸 다 네. 이렇게 마음 열어가지고 지숙 씨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있는지 없는지를 어떤 거요? 지숙 씨가 마피아일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마피아일 가능성이 있는지 네. 없는지요? 일단 기본적으로 봐봐요. 저는 일단 시민이에요. 저는 시민이고 지숙 씨가 마피아거나 백현자 아나운서가 시민인데 네. 뭔 소리야? 아무튼 저는 시민이니까 백성재 아나운서가 본인 시민이면은 지숙 씨가 마피아죠. 아니 내가 이 정도는 내가. 여기 계신 분들도 얘기하시지 않아요 지금? 천천히 올려주세요. 자 홍설수 소리라고. 아, 잠깐만. 뭐, 너무 당연한 소리가 나와서. 잠깐만, 지숙 씨. 홍진호 씨에 대한 의심만 좀 더 깊어졌어요. 아, 아 진짜 오늘 네. 너무하시네요. 오늘 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다 작게 굴어요? 그게 아니라, 화를 그러면 이걸 준다잖아요. 아니, 맞춰야죠. 맞추는 거죠. 이미, 아, 맞추지 않더라도, 그, 재미, 이거는 재미로 보는 건데, 아. 지숙 씨 오늘 마피아의 그 레벨은 네. 거의 이제 뭐, 최고 수준이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말이죠. 받는 건 확정이에요. 지금까지 나왔던 게스트 중에서 거의 탑급이에요. 그죠? 예. 그래요? 거의 제일 세요. 예. 난 시민이니까. 근데 이러고 진짜 혹시 마피아면은 진짜 이건 완전 초대박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이 약간 혹시나 하는 건데 홍진호 씨가 좀 얘기를 해주면 저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니고 아니, 지숙 씨가 마피아 지숙 씨가 마피아의 가능성도 물론 있긴 하죠. 제가 본인이 아니라면 저 아니면 지숙 씨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숙 씨가 아닌 거나 뭐 이렇게 판단이 어떻게 되는지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제 개인적인 판단에서는 지숙 씨가 한 마피아일 가능성이 진짜 별로 없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얼레이 쪽 얼레이 쪽 매칭 건데 한 20% 있는 게 일단 아까 제시어 나온 게 네. 그래도 그나마 몇 개 있으니까 그거랑 제시어 아 그 주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약간 버퍼링 걸렸어요. 이것저것 얘기할 때 그래가지고 뭐 걸렸죠? 버퍼링 약간 이제 뭐 게임 행사 얘기 관련 얘기를 할 때 이것저것 단어 얘기하는 데 있어가지고 버퍼링. 거기에 이제 순간 자연스럽게 끼어들려고 버퍼링 좀 신경 쓴 게 아닌가 그런 거라든지 게임을 정말 잘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다라고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마피아면 근데 사실상 근데 빈틈이 없었어요 오늘. 마피아면은 정말 잘한 거예요. 시민이어도 너무 잘한 거고 마피아도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요? 네. 아니 마피아면 사실 이거는 데미지가 오래 갈 거예요 저한테는. 근데 제가 보기에 홍진호 씨가 지금 제가 마피아면은 이건 굉장히 당연한 건가요? 그거는 이번 주는 너무 쉽게 간 거죠. 아 진짜? 자, 제가 마피아가 아니면은 예? 아니면은 그럼. 아니면 지숙 씨죠 뭐. 근데 아, 제가 보기에는 기대하는 너무 떨어져요. 뭐요? 아니라고요? 지숙 씨? 진짜 아니에요? 저요? 예. 네. 아, 마피아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전 아닙니다. 시민? 시민. 마피아? 시민. 야, 이거 잘 떠본다. 표창숙이네요. 표창숙 떠본다. 야, 여기 왜? 똑같이. 너무 불쌍해서 못해. 제가 지숙 씨 제 심정이 그거예요 지금 너무 쉬워요 오늘은. 아니 저희 코너 이름 끝까지 말해내요 아 코너 이름이 끝까지 맞네 불쌍해서 안 되겠다 나 지금 안 가고 싶어 죄송 보여 좀 더 세 컵째 자 지목 가도록 하겠습니다 1차 지목이고 그 최후의 변론 시간을 한번 들을 수는 있어요 확정 아니에요 네 자 사람의 심리가 달라지거든요 지목 다 했을 때 이름을 외치면서 지목하겠습니다. 오늘의 마피아는 하나, 둘, 셋! 홍진호! 자, 홍진호 씨의 최후의 변론.
재벌 유죄예요. 예. 제가 봤을 때 말이죠. 제가 지금 뭐 무슨 말을 한들 네. 제 앞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은 예. 사약을 피할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지숙 씨. 네. 제가 마지막으로 할 말은 한 번 더 얼레를 던져봅니다. 아니 영어를 쓰려면 똑바로 얼라이 얼라이 ALLY 저기 그 홍지로 씨는 네. 이제 마피아기 때문에 아 저 시민이라니까요. 들어보세요. 시민이요. 마피아기 때문에 네. 사실 저랑 지숙 씨가 다 시민인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 네. 그러면 어 네. 네. 아니 마피아면 마피아면 마피아는 가정하에서 아. 네. 아, 아 죄송한데 진짜 이 방송 끝나고 잠깐 지숙 좀 따라오세요. 그러면 지금의 구도상 사실 홍지호 씨는 지숙 씨한테 초반에 계속 동맹 요청했지만 먹히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를 끌어들여야 돼요. 네. 아 제가요? 예. 아 제가 뭐 실제 마피아여가지고 그렇죠. 하려면 저를 끌어들여야 되는데 지숙 씨의 어떤 혐의나 이런 걸 저한테 설득을 왜 안 하시는 거죠? 아 저는 근데 애초에 네. 그냥 제가 마피아라면은 제가 탈피를 하기 위해서 네. 그런 상황을 생각했겠죠. 저도 시민이니까 시민 상황에서 나 일단 잡으려고 마피아인 것 같은 사람, 시민인 것 같은 사람을 분류하려고 했던 거고 그 와중에서 이제 저는 지숙 씨가 시민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원래 송지영을 같이 잡자고 이렇게 손을 내민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도 좀 약했어요. 저를 잡자고 이제 지숙 씨한테 강렬하게 한 것도 아니고 저에 대한 증거도 딱히 뭐가 없었고 그러니까 그게 제일 너무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게 찾았으면은 제가 지숙 씨한테 그걸로 설득해가지고 이러니까 나랑 싸우자 이건데 오늘 너무 완벽하게 하셔가지고 또 그리고 너무 완벽한 거와 별개로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오늘 처음부터 망가져가지고 사실상 공격하려고 해도 칼이 있어야지 뭐 아이템이 없다 아이템이 없어 너무 망했죠. 그래서 지금이나마 지금 제 마음 순백한 마음을 보여주면서 또 한번 얼라이를 이렇게 외쳐봅니다. 지금 MP 다 하셨어요 지금. 시간도 안 먹힌 느낌이 아, 지숙 파스 도핑 의혹이라고. 목 부분에 지금 니트, 예쁜 니트인데. 네, 다 들립니다. 이상하게 화면상으로만 파스처럼 보이는데. 네. 아, 근데 지숙 씨는 진짜. 근데 너무 잘해요. 예, 네. 너무 잘해서. 오늘 딱. 지숙 씨가, 저는 개인적으로 지숙 씨가 마피아였으면 정말 대박 주가 됐겠다. 라는 생각이고. 오늘의 홍진호 씨로 끝나버리면 좀 시시하다. 사실은. 이렇게 막강한. 그럼 저로 하실래요? 그렇죠. 대박주가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혹시 지숙 씨면은 이건 너무 대박이니까.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이번에도 역시나 배성재 아나운서가 혹시 보면 마피아다. 이것도 되게 시시한 겁니다. 이런 애 그렇죠. 퍼트려 너무 뻔해. 네, 그건 너무 뻔해. 항상 제가 공격받다가 저로 지키고 끝납니다. 그렇죠. 자, 홍지호 씨 최후 결론은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해야 돼요. 지숙 씨가 혹시 마피아일 수도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나오는 게 저는 결국은. 오늘 결론 홍진호다. 그런가요? 네. 저를 설득해 보세요. 근데 설득을 하기에는 네. 너무 길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요? 아 이거 뭔가 삼국지에서. 근데 지금 그냥 목을 쳐라. 네. 모든 상황을 봤을 때 네. 이게 지금 대화의 주어만 지금 마피아만 네. 빠졌을 뿐이지 마피아라고 생각하고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판을 계속 흔드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완전 지금 너무 갖고 놀고 있어요 저희를 지금. 너무 다니고. 이렇게 그렇죠. 흔드시는 게 약간 의심스럽긴 하거든요. 아 약간의 의심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저희가 패를 못 본 상태니까 중계요? 아 너무 아니요. 일반적이라 제작진의 레벨에서 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판을 흔든 건 맞는데 그만큼 그 제가 마피아가 아닐 때 얼마나 무서운 시민인가. 아 판을 흔든 건 예. 맞다고? 그렇죠. 왜요? 시민인데 왜 판을 흔들었죠? 흔들어야 마피아가 드러나거든요. 이렇게 채로 치듯이. 예. 근데 오늘 홍준호 씨가 그만했다. 저희 제작진 시간이 없다고 해서. 그쵸? 너무 재밌는데 더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저는 설득을 다 하고 싶어도 이렇게 시간 타임 요청 온 것 같아가지고 잘랐습니다 그냥. 자 최후의 지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을 외쳐주세요. 전 마지막까지 얼라이를 하고 있어요. 자. 얼라이 알죠? 그 게임 해봤죠? 별스타. 얼라이 같이 하는 순간 승리 뜨는 거예요. 근데 자. 그게, 그래요? 한쪽만. 자. 최후 진목입니다. 오늘의 마피아. 하나, 둘, 셋. 배성재. 홍진호. 자. 신호진호. 여러분, 홍진호 씨로 지목이 됐고요. 여러분도 누가 마피아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제시어는 뭐였는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시고 저희가 광고 뒤에 마피아 누구인지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오마 날라갔네. 지숙 씨면은 진짜 바보 되는 건데
그게 좀 걱정인데, 왜냐면 이게 데미지가, 마피아 세 번 잡아낸 것보다 시민 죽인 게 데미지가 크거든요. 야, 오늘은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수기가 너무 잘해가지고, 내가 뭔가 이게 계속 꿀리는 느낌인 거야. 너무 꿀려가지고, 말을 너무 못했어. 조금 걱정되긴 하네요, 조금. 어, 나는, 혹시나. 아, 그럼 괜찮아요, 그럼 괜찮아요. 아. 자, 배성재 텐, 오늘 콩까지 마피아, 홍진호 씨, 그리고 지숙 씨와 함께 했습니다. 아, 이 게임 전문가인 두 분과 함께 하니까 오늘 아주 호흡이 좋았고, 네. 일단 홍진호 씨가 현재 사형대에 올려져 있습니다. 자. 이미 뭐 죽어있죠, 그냥. 맞았습니다, 그냥. 네. 자, 오늘의 네. 아, 지시어가 만약에 한국 사회면. 아! 그건 진짜 대박. 그 제작진이 뭘 의도한 걸까요? 한국 사회가 나왔다고. 대체 그건 아닐 것 같고 이제 공룡 저도 의심을 하고 있는데 자 홍진호 씨 정체를 네 밝혀주세요. 대박. 딜레이를 좀 두시고 네. 저의 정체는 바로 뭐지? 어, 어떻게 떨려? 마피아입니다. 야, 잘하셨다. 예! 홍진호가 오늘의 마피아입니다. 제가 에이. 진짜 초기 좀 무서워요, 제가. 그쵸, 네. 아니, 애초에 전 처음부터 예. 초기 왔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는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서로. 예. 그래서 저는 좀 오늘 좀 무서워가지고, 혹시 초기 배성재 아나운서 찍으면은 여기에 완전 탑승해가지고 완전 밀어줘야겠다. 이거 하고 싶어. 아, 바드론 러시 하려고 그랬는데? 네, 초기. 홍진호 오빠요. 하는 순간 갑자기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고? 아 오늘 그 지숙 씨의 벙커링. 아 뭐 그냥 단단하게 벙커를 쌓고. 갑자기 이 도둑이 재발전인다고 너무 맛있네. 급급히 뛰면서. 아니 와. 저희 초미의관 심사 제시어는 뭡니까? 뭐예요? 이거를 저는 예. 와 이거 진짜 너무 많이 어려워 이거. 저는 이런 맛이 났었는데 네. 공룡. 거봐. 아까 이럴 때 지숙이가 이런 말했어요. 네. 아니 이 오빠는 무슨 공룡 얘기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 맞아! 얘기하려고 얘기하는 거야! 아 오늘 너무 강조가 나왔어요. 진짜. 아, 왜냐면 제가 네. 여기서 딱 의심을 정확히 네. 꽂을 수 있었던 게 네. 저희 부스 행사가 있잖아요. 네. 저희 게임만 얘기할 수 있는데 네. 굳이 남의 게임 얘기하면서까지 이걸 얘기한다는 게 어, 이거는 어... 아 근데 그것도 임기응변 뛰어났네. 저는 별로 의심을 안 했어요. 그래서 아 그 포땡나이트도 그 땡스타에 있을 테니까. 네 맞아요. 어, 광고에 네. 공룡이 나왔던 것 같긴 해요. 광고에. 저도 그 뛰어가는 게 기사에서 봐가지고 기사 기억으로 그냥 그러니까. 뛰어갔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공룡을 크게 이렇게 보진 않았는데 지숙 씨가 그 부분을 의심해서 어 네. 저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졌을 정도로. 아 오늘 숙창원 대단했다고. 예. 네. 임효지숙. 임효지숙이 나오죠. 너무 느낌 좋은데요? 예. 애초에 예. 뭔가 제가 막 이렇게 액션을 취해도 너무 냉대하니까 진짜 뭐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 홍진호 씨한테 이렇게 얼라이 요청을 그냥 다쳐버리는 게스트는 처음 봤어요. 어지간하면 감언이설에 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어 전혀 달지 않았어요. 아 숙전일이라고 거의 명탐정이라고 하신 분 있고. 아 너무 재밌는데요. 오늘 제가 너무 끌려기네요. 네. 아, 네. 진짜 재밌었어요. 아 저는 진짜 궁금한 게 네. 지숙 씨가 마피아 걸렸으면 진짜 과연 저랑 홍진호 씨의 협공으로 잡아냈을까? 아, 그 불투명해요. 불분명하고. 그리고 장담 못하겠습니다. 배성재 아나운서 형이 진짜 마피아 걸렸어도 걸렸으면은 제 컨디션이 또 그때 또 다를 거예요. 그렇죠. 네. 오늘 저 너무 못했어요. 오늘 협공에 홍진호 씨가 너무 초반에 너무 그냥 자멸하고 나왔어요. 아까 공룡도 공룡을 어떻게 말하자 하다가 원래는 그냥 공룡도 보고 자연스럽게 얘기했는데 공룡도 보고 해! 이렇게 해가지고 나 혼자 나 뭐하는 거야 막 혼자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공룡이라는 단어만큼은 네. 이게 발음을 제대로 해야 됐던 네. 거예요. 그래서 공룡이라고 하는 거죠. 공룡 공절 하나하나 제가 말한 뒤에도 내가 지금 뭐라고 한 거지? 너무 놀랐어. 완전 천적이 왔네요 진짜. 야 이렇게 홍진호 씨를 탈탈 터는 천적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게임의 황제 홍진호 씨가 지숙이도 나중에 마피아 올스타전 후보에 등극하자고 나중에 혹시 올스타전 하게 되면 훌륭하죠. 네, 꼭 한번 모셔보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다 잡아내겠습니다. 예, 아 오늘 마피아가 지숙 씨가 걸렸어야 되는데. 아 너무 아깝다. 그럼 과연 저희가 잡아냈을지. 한번 또 나오죠 뭐. 그럴까요? 아, 그러세요 진짜. 네, 불러주시면요. JTBC에서 잘 키웠네. 아. JTBC 만세 유튜버라고. SBS 만세. 아, 함정에도 안 넘어가네요. 사랑해요. 야, 파수들의 함정에도 그냥 가볍게. 훌륭합니다. 네, 이거. 아. 자 오늘 콩 탈곡기였다고 보시면. 네. 정신 차려. 자 오늘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두 분께 AI 스피커 카카오 미니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보내드릴 때 네. 제가 뭐 따로 보내드려도 돼요? 같이? 아, 이 받으신 분한테요? 네. 어? 오. 그 뭐, 제가 뭐래요? 그 블럿 게임 OST 네. 그 네. CD가 있는데 네. 이거를 반겨주실 분들은 이분들일 것 같아요. 아. 그 CD를 드리면 좋아하실 아, 분들이. 야. 그래서 사실 오늘 챙겨갖고 왔는데 네. 그 현관문 앞에 놓고 그냥 나온 거예요, 바보같이. 아. 아. 딱 멋있게 딱 꺼내려고 했는데. 아. 아침에 했어요, 그럼? 예. 네. 그게. 아침에 했다는 얘기가 지금. 아침에 했는데. 아니, 나, 다음에 둘이면 되잖아요. 그럼요. 아, 감사합니다. 어, 그, 아, 재고 처리하는 거냐고 하실 분들. 아니, 아니, 이거 진짜 구하기 힘들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사인까지 해드릴 거예요. 나중에 아. 그 평화로운 거기에 들어갈까봐. 아, 그러세요? 아, 이런 게 바로 업계 포상이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역시 간의 수공돌이라고. 네, 꼭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홍지웅 씨 어떠셨습니까? 아, 오늘 정말. 어땠겠어요? 뭔가 말상이 같은 느낌이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느꼈고요. 너무 강적이 왔어요. 와, 이런 강적이 있었나. 예. 새삼 너무 놀랐고. 아, 더. 마음을 닫겠습니다. 아, 저는 오늘 지숙 씨 덕분에 아주 쉽게 범인을 잡아냈습니다. 지숙 씨는 오늘 어떠셨나요? 아, 진짜 저 배텐 너무 나오고 싶었는데 네네. 이렇게 나와서 진짜 충분히 재밌게 놀다 간 것 같아요. 아, 전 너무 신나는데요, 네. 진짜. 다음에 다른 코너나 또 저희 올스타전에 꼭 한번 아, 네. 나와주시면 부탁드리고 신나게 뛰어오겠습니다. 네. 아, 세프로 표창숙의 전곡. 촉 공격이 무섭다고. 아, 촉 완전 무서워. 시사라디오인가요? 네. 제가 모두 다 잡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홍지훈 씨는 다음 주에 뵙겠고요. 네. 소등합니다. 양 꿈꾸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와, 오늘 진짜 힘들었네. 야, 오늘 나는 그냥 뭐, 그냥 보고만 있었어. 앞으로 예스 금지시대. 선행하세요. 와, 너무 세다. 아, 근데 지훈이 너무 잘한다. 그니까. 아, 저는, 그니까, 아니라 제가 포커패스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한 3시서부터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아, 어떻게 해야 되지? 마피아 걸리면 어떡하지? 아, 나는, 딱 본 다음에, 공룡? 주제? 아, 뭘 해야 될까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초구로 한번 찍어보겠대. 그래서, 홍준호 말하는 순간, 갑자기 생각하고 갔다 오면서, 어떻게 하지? 아, 몰라. 눈빛이 오빠 같았어. 아, 아무것도 안 없는데, 그때까지는. 미안해요. 처음부터 찍어가지고. 아, 저는 오히려 시민이 딱 되길래,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게스트가 어느 정도 레벨로 나올지 모르니까, 조금, 그, 시민이라서 오히려 약간 음흉한 눈빛을 저는 개인적으로 메소드 연기를 살짝 했어요. 헷갈리라고. 헷갈리라고? 살짝 이렇게. 그런데 전혀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아, 그래? 눈이 작아가지고. 여련했지만. 아, 오버로드 다 잡혔다고. 안 갔어요, 오늘. 배터리 닳으니까 꺼줄게요. 아, 진짜? 동그란 걸 누르면 꺼질 거야. 아, 너무 재밌다. 뭐 나중에 PC방 같이 가자니까요. 맨날 튕겨요. PC방 가자 그러면. 왜? 아니, 게임방 가서 뭐 하자는 거야, 대체? 아니, 재밌잖아요. 게임방 가서 같이 게임이나. 그러니까. 아시죠? 요즘 게임방 너무 잘 돼 있더라. 나 먹으러 가잖아, 거기. 게임방이 식당처럼 맛있던데, 거기. 너무 맛있어. 그래? 사진 찍나요? 네. 한 사진 찍고 이거였죠. 힘이 많이 빠졌네요. 잡혔어. 왜? 잡혔으니까 잡혔어요. 아, 그럼 이거 한번 들고. 하나, 둘, 셋. 자, 이제 누군지 모르는 상태로 밝게 찍어주세요. 서로 시민이다. 하나, 둘, 셋. 네. 혹시 셀카 하나 찍어주실래요? 네. 오, 너. 저희 뒤에 나와도 될까요? 아, 어, 그럼요. 조그맣게. 보여요? 아, 파스 보이게 해야지. 안 보이는데? 옆으로 가야겠다. 응, 여기. 여기? 오케이. 됐다. 잘 나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원래 지금 잘 나왔네. 파스라고 하니까 파스인 줄 알고 설렜다고. 아. 우리? 우리 말로.
그리고 아 맞다 이거 카메라 보는데 이거 봤어. 진짜요? 진짜 줘요? 어 대박! 어, 너무 신나요. 오늘 어, 20초 안에 언박싱 해주세요. 레어템이다. 어 감사합니다. 어, 나이야. 어 레어템. 어, 막 있구나. 자랑해도 되는 거예요? 네네. 네, 그럼요. 자랑해도. 어 진짜 너무 좋은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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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너무 빨리 할 수 어떡해요? 괜찮은 거예요? 네, 그럼요. 어, 원래 원래 다 열심히 해서. 어, 너무 하더라 오빠 근데. 잘 좀 해라 진짜. 방송가 방송가. 아니 이거. 어 두두두. 저 진짜 아닌데요. 저 밖에 합니다. 아 오늘 완전 천정 만났어요. 두 번 죽이는 거.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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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봬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왜요? 아, 지현 매니저님 통해서 돈 드릴게요. 돈? 저도 통해서 CD 드릴게요. 아, 네. 진짜 갖고로 챙겨놨는데 그냥 나왔어. 아, 어, 네네. 안 기뻐하시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돈 드릴게요. 뭐야, 오늘. 빌렸어? 빌렸어? 오늘 많이? 빌렸어? 아니, 아니요. 상속받았어. 뭔데? 돈. 야, 저렴해 보이잖아. 택시 아니야 내 지갑 어디 있어 내 지갑 상품권 상품권 아 무슨 뭐 푼돈 받으라고 이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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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자 있어 아 지금 네 저 아직도 불이 켜 있는 건데요 어 불이 계속 바뀌어 저렇게 배터리가 닳을 때까지 그냥 꺼줘야 돼 아 지금 안 끈 거죠 끌게요. 티셔츠 드렸죠? 어머 안 드렸다. 나? 누구? 홍? 진호? 네. 저 전화해. 돈 드릴게요만 하고. 아 그러니까요. 갖고 왔어 옷을?